홀라 무과금의 희망 홀리즈입니다. 자,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4월달 챔피언십 챌린지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도전은 15승을 할 경우에 대형 상자 10개를 주기 때문에 대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15승까지는 무조건 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다른 영상도 그렇고 수많은 챔피언십 챌린지 꿀팀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거나 팀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랜덤큐가 아닌 팀큐로 꼭 15승을 도전해보라고 하는데, 저처럼 소극적이거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팀을 구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요. 인게임 내에 있는 이 팀찾기 버튼, 이 팀찾기를 이용해서 팀을 찾으려고 해도 이 기능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막상 팀이 잡힌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뭐 고수 유저들 또는 해줬으면 좋겠는 브롤러를 해주는 그런 팀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챔피언십 챌린지를 랜덤 큐로 혼자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생방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계정으로 챔피언십 챌린지 15승을 랜덤 큐로 성공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랜덤 큐로 15승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챔피언십 챌린지를 랜덤 큐로 15승을 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는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모드별로 그 모드에서 가장 좋은 브롤러 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브롤러를 사용해서 혼자 캐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 부계정도 그렇게 해서 캐리해서 15승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모드별로 최소 1인분은 할 수 있는 그런 브롤러가 있거든요. 모드별로 정말 특성이 잘 어울리는 그런 브롤러들을 골라서 자기가 아무리 브롤 실력이 좀 딸리더라도 1인분만, 최소 1인분만 하면서 버스 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번에 열리는 4월달 챔피언십 챌린지 각 모드와 맵별로 캐리할 수 있는 브롤러와 버스 탈 수 있는 브롤러를 하나씩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제가 신중하게 골랐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제 추천 브롤러대로 이번에 15승 랜덤 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우선 이번 달 챔피언십 챌린지 첫 번째 모드는 잼그랩이고, 맵은 이 바위 요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캐리할 수 있는 브롤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타라가 정말 캐리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라를 고르신 다음에 초반에는 바로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가젯을 키고 자기 쪽 라인으로 적이 오면은 잡아주고, 또 궁극기를 채워서 마지막에 저 센터 쪽에 적들이 모여있을 때 잼 먹은 홀더에게 블랙홀을 사용해주면서 한 번에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캐리형 브롤러이기 때문에 타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소 1인분을 할 수 있는 버스형 브롤러는 제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네모나게 굉장히 좁은데 상대방 팀들도 잼을 먹으려면은 가운데로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바로 센터로 달려주면서 제시 공격을 한 명이라도 맞추게 되면은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적들도 같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에임이 별로 안 좋다 해도 일단 좁기 때문에 맞추기 쉽고요. 튕겨져 나가는 공격까지 맞아주면 개이득이기 때문에 이 맵에서는 제시가 버스 타기 정말 좋은 브롤러 중에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잼그랩 자신 있다 하면은 타라를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좀 딸리니까 1인분만 하면서 버스를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시를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롤볼인데요. 사실상 잼그랩하고 브롤볼까지는 6승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픽에 상관없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은 캐리를 할 수 있긴 한데, 우선 브롤볼 슈퍼스타디움에서 캐리할 수 있는 브롤러는 진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캐리하실 분들은 진을 픽하셔가지고 센터 쪽에 넓게 공격을 뿌려주면서 센터를 꽉 잡아주시면 되고, 또 궁극기 그랩이 찼을 때는 상대방 브롤러들을 하나씩 끊어 먹어준다던가 상대방 골대 앞쪽 벽을 그랩을 이용해서 같이 부셔주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아군들이 골을 더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에임도 자신 있고 센스도 있으신 분들은 진을 픽하셔서 캐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슈퍼스타디움에서 버스 타기 좋은 브롤러는 뭐냐 하면은 포코를 추천드리는데요. 랜덤 큐로 브롤볼 플레이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탱커 브롤러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불이나 로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 비비가 이속 너프를 먹으면서 비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포코를 픽하셔서 탱커한테 힐만 오지게 주면 됩니다. 탱커한테 힐 계속 밀어 넣어주고 가젯까지 써서 피 다 채워주면은 운 좋으면은 투탱 포코 조합으로 안정적으로 라인 밀고 올라가면서 골을 넣고 승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브롤볼 같은 경우는 진짜 뭐니뭐니 해도 1인분에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브롤러는 포코이기 때문에 포코를 추천드릴게요.
자, 브로이브까지 승리하게 되면 세 번째 모드 바운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바운티부터는 진짜 랜덤 큐로 하더라도 압박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맵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부시가 옹기종기 모여있기도 하고, 캐리하는 분이나 버스 타야 하는 분이나 한 가지 브롤러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틱으로 플레이하세요. 이 맵은 진짜 틱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하는 맵이기도 하고, 워낙 사기성을 많이 띌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랜덤 큐로 캐리하실 분들, 그리고 최소 1인분만 하려고 노력하시겠다는 분들 두 분 다 틱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틱이 가젯으로 이동기도 받았기 때문에 캐리하실 분들은 컨트롤을 통해서 더 생존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맵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 들어가지 마시고 사이드나 아래쪽에 벽 끼고 빠져가지고 센터 쪽에 계속 폭탄만 던져도 진짜 최소 1인분은 근접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티 더 깊은 위험에서는 꼭 틱으로 플레이하시면서 9승까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드디어 4세트 하이스트로 넘어오게 되죠. 하이스트는 랜덤 킬 하다보면 진짜 그냥 막장 싸움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내 금고가 깨져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선 캐리하실 분들은 리코나 콜트를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콜트를 하실 분들은 센터를 좀 잡고 있다가 벽을 우선적으로 다 깨고 사이드 쪽으로 좀 빠진다던가 해서 가젯으로 금고에 폭딜을 넣어서 캐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리코를 하실 분들은 이게 리코가 튕겨서 쏘기 굉장히 좋은 맵이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도 금고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한 수비를 해준 후에 공격 타이밍이 나오면 조금씩만 금고 딜을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맵에 자신이 없다, 최소 1인분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맵도 그 아까 잼그랩과 마찬가지로 센터 길이 굉장히 좁고 금고를 때리러 적들이 저 좁은 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시로 그냥 저 부시 쪽으로 계속 쏴주기만 하면은 뭉쳐있다가 적들이 사르르 맞고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시를 플레이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궁극기 없을 때는 웬만하면 상대방과 기지를 바꾸는 그런 플레이는 하지 마시고요. 포탑이 있을 때 공격을 가면 훨씬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들을 많이 맞추는 플레이를 위주로 하시면 적어도 1인 분 근접하기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시로 여러분들 버스 잘 타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세트는 시드팩토리 고물공원인데요. 여기는 13승에서 15승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유저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랜덤큐로 플레이를 해봤더니 잘하는 유저분들 듀오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저랑 보통 팀큐가 되거나 그냥 셋 다 랜덤큐더라도 꽤 잘하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브롤러 픽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캐리하실 분들은 페니를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CG에서 페니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에임이 좋으신 분들, 캐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페니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뭉쳐나이지 않도록 포지션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요. 포탑이라도 채우는 날에는 사이드 쪽으로 돌아가주면서 상대방 포탑을 노려주는 플레이, 그러면서 상대방 시선을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아군 브롤러들이 그만큼 플레이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브롤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최소 1인분만 하면서 버스를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비를 드릴게요. 15승 챌린지는 무조건 스타파워랑 가젯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속 버프를 먹은 비비로 이 두 번째 스타파워, 타격 자세의 스타파워를 장착하고 가신 후에 이렇게 쉴드가 생기면은 쉴드 풀지 말고 가운데 있는 볼트만 챙겨주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젯으로 피 채워줄 수 있으면 피 채워주고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때려주면 좋기도 하고요. 일단 쉴드가 차면은 체력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피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볼트만 이런 식으로 챙겨준다 해도 아군들이 로봇 소환을 바탕으로 게임을 승리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시드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굳이 공격하러 들어가지도 마시고 그냥 쉴드 채워가지고 가운데에서 그냥 움직이면서 볼트만 챙겨주세요. 볼트만 챙겨줘도 아군들은 정말 비비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챔피언십 챌린지 랜덤 큐로 15승 할 수 있는 꿀 브롤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랜덤 큐로 15승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웬만하면은 캐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브롤러로, 하지만 그 모드별로 잘 어울리는 그런 브롤러를 잘 선택하셔서 랜덤 큐로는 캐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은 같이 하는 친구들 최대한 많이 불러가지고 3인 큐로 조합까지 맞춰서 도전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가젯도 생겼기 때문에 가젯이 없어서 못쓰던 분들도 활용하려고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잼그랩에서 버스 타기 좋은 브롤러라고 소개해드렸던 이 제시로 한번 플레이해보면서 어떻게 버스 타면 되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제시는 보통 잼 홀더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센터 쪽에서 그냥 오는 적들 쏴주고 잼을 먹었으면 안전하게 도망가고 그런 플레이만 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무리해서 나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부시 체크 해주고, 자, 틱 있죠? 오케이, 우리 팀 펜이 좋았고, 오른쪽에 지금 진 있는데, 잘 안 맞고, 오케이, 펜이가 지금 잼을 다 죽고 있는데 포지션 위험해요.
자, 일단 뒤쪽으로 빠졌다가 포탑 채워주고 진 때려주고. 어, 이거 도와줘야겠다. 오, 일단 페닉이 안쪽에 잼 떨궜으니까 먹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위쪽에 샌디 있는데. 오케이, 진 그랩 조심해야 되고. 페니 포탑 깔렸어요. 샌디 올텐데. 네, 샌디 같이 잡아주면 좋은데. 잡았다. 이거 잡았죠? 이렇게 나이스 잡아주고. 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충 가끔가다 몇 대 맞춰주면서 1인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포탑까지 깔렸기 때문에 나이스 좋았고. 자, 이렇게는 보석 벌써 8개죠? 자, 페니랑 굳이 보석을 나눠 먹을 필요는 없긴 한데 페니님이 보석을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먹으라고 해주고. 오른쪽에 진 올 거거든요? 진 올 텐데. 자, 잼 두 개만 먹으면 게임 끝나는데. 진그랩 조심! 진그랩 조심! 그렇지, 그렇지. 자, 진그랩을 방금 오토로 쓰신 거 맞죠? 붙은밤님이? 자, 이거 샌디 던졌죠? 잡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진짜 까다로운 브롤러 중에 하나인 제시는 뭘 해도 버스 타기 굉장히 좋은 브롤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스, 1승. 스타플리 나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통해서 이번 4월달 챔피언십 도전 다들 꼭 15승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